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매우 거세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계 80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사용량은 195.4기가와트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 배터리 탑재량을 비교하면 중국 CATL이 60.9기가와트시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전에 3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CATL의 점유율은 30%를 돌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5기가와트시로 2위를 지켰습니다. 점유율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23.8%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 모델 Y와 폭스바겐 ID.4, 포드 머스탱 마하 E 등의 판매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같은 기간 CATL과 점유율 0.2%포인트 차로 박빙의 1위 경쟁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점유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내 업체 간 순위 역전도 나타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 이달 출범한 SK온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니로, 메르세데스 벤츠 GLE 등의 판매 급증에 힘입어 한 계단 올라선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폭스바겐의 e골프 판매가 급감한 여파로 두 계단 하락해 6위를 기록했습니다. SK온의 역전을 허용한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상위 10개 업체 중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200%를 넘은 3곳이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합계는 45.5%로 33.8%를 기록한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1.2%포인트 차이였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점유율 경쟁에서 우리 업체들이 밀린 겁니다. 향후에 배터리 수요라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전망이나 예측이나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 캐파를 늘려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공장이 이제 어디가 뭐 하나 더 지어지고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확 차이가 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K배터리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경쟁력을 배양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